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좋은 재판을 강조했습니다. 김 대법원장의 임기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만큼 그가 이를 지키려 노력했다는 평도 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. 오늘 퇴임식을 끝으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만료됩니다. 김 대법원장은 임명 이후 취임사에서 좋은 재판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. 이후 각종 회의와 기념식에서도 빠지지 않는 키워드였습니다. 김 대법원장은 이날도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 기준 완화 등 유의미한 결정이 많이 나왔다며 김 대법원장의 6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다만 일각에선 특별히 이룬 것 없이 흘려보낸 6년이란 평가도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